양평에서 추억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성공을 경험했던 곳이라 우리 가족에겐 고향만큼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는 늘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전원 생활을 응원하는 유명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양수역 가까운 곳, 양서면 도곡리 위치한 자연환경 좋은 마을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단층 주택입니다. 잔디가 깔린 마당에 정원이 있고 햇살 좋은 날 마당 벤치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층간소음 걱정이 없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며 주말이면 가족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며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대지 175평의 토지에 건평 32평으로 지은 2018년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단층집입니다. 계단이 없고 동선이 단순하여 어르신들에게도 좋고 아이들이 있는 분에게도 권할 만한 집입니다. 단층집의 단순한 구조가 인상적이며 방 3개와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의 난방은 단층집의 이점으로 따스하며 벽 두께가 아주 두꺼워 단열에 아주 좋습니다. 난방은 LPG 가스 난방을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하남에서는 30분, 양수역에서는 15분 거리이며 6번 국도에서 1.5 km 떨어진 한적한 마을입니다. 전철역은 신원역까지 걸어서 20분, 국수역까지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을 생각하고 전원을 그리는 분에게 권하는 집으로 원래는 4억 9천이었는데 주인분의 급한 사정으로 파격가인 4억 3천만 원으로 인하하여 매매합니다. 정말 가격이 좋아서 놓치기 아까운 집입니다. 양서면 시세가 올라 이런 가격은 보기 힘든 집이며 세컨하우스나 실거주 주택을 찾는 분에게는 꼭 추천드립니다. 저희 유명 부동산은 늘 고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